온라인에서는 69시간표까지 등장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 5시간 취침 후 69시간을 일하고 주말에 기절하고 병원에 가는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2시에 취침하여 7시에 기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출근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대통령실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도 저녁 11시에 하시겠습니까? 장기 휴가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미디어 오늘.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또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혁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녁 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소비 진작도 가능합니다.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 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라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로사를 업무상 제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도 40.9%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일해온 대한민국은 그나마 주 52시간제 도입 후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에서 5위로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균 39일을 더 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전역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없었습니다. 급조한 노동시장연구회가 윤심 맞춤형 용역을 따랐을 뿐입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 개혁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 통행식 노동 개혁안은 내용도 잘못되었지만 절차도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은 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꿀 정책이니만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부터 거치기를 촉구합니다. 일방 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의 입법에는 민주당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로사 국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중에 계약입니다. 온라인에서는 69시간표까지 등장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 5시간 취침 후 69시간을 일하고 주말에 기절하고 병원에 가는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2시에 취침하여 7시에 기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출근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대통령실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도 저녁 11시에 하시겠습니까? 장기 휴가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시간 적었던 주 68시간이던 2016년에도 연 354명이 과로사로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는 사회였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은 비인간적인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로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우선한 사회를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병들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120시간 일주일에 일하고 바짝 일하고 120시간 일주일 동안 바짝 일하고 쉬면 어때요? 이런 얘기했는데요. 120시간을 5일로 나눠보면요. 하루에 24시간 일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것을 노동시간 개편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국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지시켜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